1차함수 fx라는 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의 그래프에서 x의 값이 2에서 k까지 증가할 때, 호. 2에서 k까지 증가할 때, 2에서 k까지 증가할 때 출발 지점이 어디야? k, b. 어, 2죠. 2에서 k까지. 아. 도착 지점은? k. 그러면 x값 증가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? k-2. 그렇지. 도착해서 출발 빼라 그랬잖아. 네. 그러면 x값 증가하면 k-2 분해! fx의 값은 8만큼 감소한다. 아, 유치하잖아. fx가 뭐야? y지? 네.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. fx는 y라고 했잖아. 그러니까 한마디로 fx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? y죠. 이제 가 한가? fx라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나오는 y 값을 얘기하는 것이잖아. 네. 한마디로 무슨 말? y 값에 8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죠. 네. 근데 나는 증가량 갖고 얘기할 거지. 네. 그럼 8만큼 감소한다는 뭘로 바꿀 수 있어? 8만큼 증가한다. 그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야? 4지. 뭐 하고 싶어? 대각선. 마파는 얼마 나와? 마사 K 플러스 8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K 값은 얼마가 돼? 4 이렇게 나와버리겠다. 됐냐? 됐어요? 네. 근데 이제 뭐야 FK 값이죠? 그럼 X 대신에 뭐 넣어버리면 돼? K 즉 4 넣어버리면 되겠죠. 마이너스 13 나오냐? 네.